새해가 밝았다. 밝았다. 자, 박수. 박수하자. 자, 리뷰자들, 그리고 새해인데 우리 그 리뷰자들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렇지. 새로운 아이디어 있어? 아니요. 그렇지. 네.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리뷰자들. 계속 이걸로 갈 것 같다. 와플이들한테 말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진짜 뭐가 있을까. 자, 링크를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 선정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이제 링크에 선정된 분께는 제가 사인 티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네, 요네 그걸로? 많이 없는데. 새해인데 김용현 선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저희 요넥스 팀이 이제 곧 코리안 리그 대회가 있는데 전 대회 때 저희가 또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윤 선수 잘 지내요? 아이고 요새 잘 나가. 아니 국가대표도 되고 아주 그러니까. 아니 국가대표도 되고 아주 바쁘. 너 진짜 좋겠다. 자. 이상민 선수 잘 있나요? 그러니까 요새 바빠가지고 이 자리에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됐다고 너무 그러니까. 바쁘다고 건강. 자, 이거 하나 따고. 이상민 선수. 네. 새해인데. 네.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 네?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열심히 해서 후회는 없고요. 이제 또 4월달에 올해 상무부를 입대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코리아 리그 시합, 작년에 그 시합에서 제 운동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쁜 순간이었어서 이번에 또 그런 기분을 받고 이제 가기 전에 유넥스에 도움이 되고 가고 싶어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이제 정말 코리안 리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DB 코리안 리그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요넥스 팀이 꼭 우승하면 우승 꼭 하더라고요. 우승하는데 꼭 제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번 더 우승해야죠. 파이팅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를 해볼 경기는 2022년 슈퍼시즌 파이널. 와. 네, 슈퍼시즌 상금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 복식 결승전. 인도네시아의 아산 세티아완. 고기가 올라오고 있어. 그치. 또 올라왔어. 중국의 리유 유첸, 어슈아니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경기니까. 근데 하기 전에 나 중국의 이조는 또 새로운 조합 아니야? 네,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는 키 큰 선수 있는데 키 큰 선수 좀 약간 마르고 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선수와 조합을 했는데 벌써 4번 시드를 받았네요. 또 슈퍼시즈 파이널은 그 1년도에 슈퍼시즈 100, 300, 500, 750, 1000 이걸 합해서 세계 랭킹 8위 안에 드는 선수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기인데 여기는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그렇죠. 딱 8조밖에 못 나오니까 네, 그만큼 퀄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아산 세티아완 선수는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와 진짜 이 선수들도 이렇게 오래 하는데 용대도 은퇴를 안 했으면 여기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안 돼 안 돼. 얘네는 술도 안 먹고 열심히 하잖아. 그럼 술을 끊는 건 어때? 와, 살 많이 뺀 게 보인다. 턱선이 좀 나왔다. 이제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이기고 올라오고 그 중국 선수들은 아르디안토, 빠자르 선수들이 이기고 그 어린 친구들. 네, 되게 상승세였는데 중국 선수들이 되게 어렵게 이기고 올라왔어요. 지금 랭킹이 6위네요. 좀 떨어지긴 했네. 예전에 세계 랭킹 2위였는데 근데 이번 대회 또 잘했으니까 결승 갔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아 진짜 이 선수들은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져. 계속 1, 2회전 탈락할 때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계속 또 결승 가고 이러는 거 보면 올해 훈련 올 때 아마 올 거예요. 지금 전대회 출전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딱 적셔놨습니다. 저희가 짱짱하게 스티킹 할 테니까. 이번에 여수에선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와주시면 레드카펫 준비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티아완 아산 선수가 이제 코리아오픈에 오게 되면 정말 우리 온도플레이에서 꽃목걸이 걸어드릴 테니까 코리아오픈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오픈 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나온 선수들을 한 명씩 다 초대해야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렇지. 재밌겠다. 자 이제 오늘은 경기 리뷰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하니까 집중하세요.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확실히 누르기
공 두 개로 2점. 뭐야 챌린지? 시작부터? 인인 거 같다. 에이 한 챌린지. 어우 아까워. 세트당 두 개밖에 못 쓰는데 하나 날린 거 아니야? 초반 분위기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좋지. 뭐 시안 선수가 일단 이런 큰 경기 결승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인도네시아 오픈 우리가 리뷰를 했잖아요. 최솔교 김원호 선수 리뷰하면서 이 선수 그때도 우승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경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드라이브 경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선수들이 스매시가 좋기 때문에. 또 내가 알기로는 태국에서 열리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 생각보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선수한테 유리해. 왜냐하면 네트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은 아기자기한 플레이에서 좀 밀리지. 지금도 공격이 많지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좀 저쪽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바람이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배드민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때 항상 말하잖아요. 기복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산 세티안 선수들을 경기를 딱 보면은 딱 그래요. 봐봐요. 안 뜨게 치고 준비하고 지금도 보면은 빨리는 안 쳐 이 선수들은. 근데 정확히 누르고 자리를 지키고 반대 사람은 딱 빠지는 볼도 많이 봐주고. 지금은 너무 초반이라 바람 부니까 어쩔 수 없이 랠리가 많이 갈 수가 없어. 본인도 지금 파악하고 있어. 아까도 계속 몇 점치 나오는데 야산 선수의 스매시 봐봐. 계속 때리고 준비하는 거 보여줘. 봐봐. 계속 때리면 앵글랜드 준비해주고 또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결국엔 앞에서 마음을 지을 수 있게 계속 스매시를 때려주고. 각도가 근데 진짜 지금까지 보면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되게 점수를 쉽게 쉽게 따는 것 같아. 힘 안 들이고 초구 처리를 잘하는. 봐봐 이게 아산 세티안 선수가 지금까지 보는데 요새는 로테이션이 잘 돼. 왜냐면 요새 아산 세티안 선수 분석이 양쪽으로 푸는 거란 말이야. 이 선수들이 이렇게 때려주면 그 각을 항상 그러니까 다시 보자. 세티안 선수가 일부러 가운데다 때려줘. 가볍게 대각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대각을 올리면 이제 아산 선수가 나가는 거지. 지금 세티안 선수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저 친구 진짜 엄청 탄력이 되게 좋다. 막 붙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와 딱 붙이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 어시아니 선수가 이제 계속 붙이는 볼들이 많아지네. 지금 잘 나가니까 어쩔 수 없어. 드라이브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놔주면서 하는 사람이 승리를 가져갈 수 없겠지. 야, 공이 너무 잘 나간다, 진짜. 근데 나 같으면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있잖아. 내가 수많은 경기를 뛰어보지만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여기 대각으로 치는 것보다는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여기다 쳐놓는 게 낫지. 여기다 쳐놓으면 잘 나가니까. 이게 이상하게 선수들은 포핸드가 더 어렵다. 복식은 포핸드 더 어렵지. 오히려 백핸드가 더 쉽잖아. 사이드볼은 백핸드로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이 포핸드에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컨트롤이 약간 부담돼요. 붙이기도 그렇고 그럼 무조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스매시 때리면 지금은 빠른 건 좋았는데 너무 빨리 치니까 어떻게 아산 선수가 그걸 본 거지. 그럼 바로 드라이브 쳐버리잖아. 봐봐. 그럼 이제부터 밀리는 거야 이제.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잘못 치는 순간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지. 네트가 어차피 있으니까.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이렇게 쳐버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팔자루가 뺏기네 그러니까. 그치. 공격 상황이 뺏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밀린 사람밖에 안 되지. 다 붙여버리니까 다시 올라가고. 와프리돌 진짜 이거 꿀팁이다. 나 같았으면 속도 조절해. 그러니까. 일단 속도 조절 하는 거 하나 나오면 그때 다시 하나 봐면 나 느껴질 거야. 바람 불 때는 그런 플레이가 좋지. 근데 리우 치는 선수가 그런 걸 잘해. 어시아니 선수가 수비가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어시아니 선수한테 눌러주고 공격을 한다는 지금 작전을 짜고 온 거야.
지금 같은 경우도 있는 쪽에다 드라이브 쳐주잖아. 중국 선수들이 그냥 여기다 주면 5포인트에다 주면 되는데 포인트에다 지금 주질 않으니까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거지. 나이스. 나이스 부시.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누가 먼저 눌러서 잘 봤냐의 싸움이야. 어려운 걸 잘 봤냐. 그리고 누가 쉬운 실수를 하냐. 바람 부니까 뭐 진짜 어이없이 넘어올 때가 있어. 그렇지.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이런 실수가 큰 실수가 그렇지. 되는 거야. 봐봐, 이것도 끝낼 수 있는 볼들인데 이거 완벽한 찬스였는데. 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 좀 약간 좀 위축되지. 위축되고. 그렇지, 지금 잘 쳤어. 아, 이제 말한 게 나와요. 봐봐. 봐봐, 여기서 잘 눌러놨잖아. 오른쪽이 어렵다니까. 모든 배드민턴 선수들이 이쪽을 더 어려워. 잘못 쳤을 때. 잘못 쳐도 뭐야? 잘못 쳐도 어렵잖아. 만약 백핸드로 잘못 쳤으면 붙이든가 드라이버가 더 날카롭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잘못 치더라도 이쪽으로 안 치고 이쪽에다 쳐주니까 세이티안 선수도 날아가잖아, 공이. 날아가니까 이제 오시아니 선수가 누를 수 있는 공격 찬스가 나오지? 나오면 눌러버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여기서 못 붙이거든. 백핸드는 붙였을 거야. 진짜 여기가 어려워. 나도 어려워 진짜. 그래서 그 공략을 많이 해요. 중국 선수들이 요새 코치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 선수들은 똑똑해. 봐봐, 서비스 넣을 때부터 봐봐. 움직임 봐봐. 이미 알고 있어. 지금 분석을 하고 나온 거야. 봐봐. 움직이는 거 봐봐. 둘 다 이쪽으로 움직여. 세이티안 선수가 이걸 많이 하니까 앞에 사람은 헤어핀 못 놓게 해주고 뒤에 사람은 치는 거 견제해주고. 그러니까 뒤에서 저렇게 미리 움직여야 돼. 어느 정도 예측을 가지고 있어야 돼. 혹여나 틀리더라도. 이게 확률 게임이니까. 야, 그 한 실수가 큰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축돼가지고 지금 세 개를 줘버렸어. 지금 15대 거기서. 올리는 거에 부담이 있는 거야. 둘 다 키가 크니까 중국 선수 밀고 양쪽으로 서버리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올리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올려야지. 뽕 누르고 뽕. 와, 이게 아웃 나오네. 플레이가 확실히 진짜 짜임돼 있다. 와. 일정하냐? 잘 뺐어. 오시아니 선수가 말한 걸 딱 하네. 딱 오른쪽으로 주잖아. 딱 보고 오른쪽 딱 빼놓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약하다니까. 보면 보이는데 왜 저 상황에서 나는 안 보일까? 코치가 잘 말해줘야 돼. 요새는 코치의 그런 역량이 크잖아. 와, 피하지를 않는다. 헤어핀을 딱 놓고 이러고 쓰지 않는다. 원래 이렇게 하면 딱 여기만 보는데 대부분이. 중국 선수 빨라요. 드라이브가 진짜 빨라. 그러니까 예전에 리준우이 그때 리뷰했을 때 막 너무 많이 친다. 이제 속도 조절을 해줘야지 더 잘한다. 근데 이 선수는 그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더 요새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리우첸 선수가 똑똑해. 리우첸 선수가 만든 거야 내가 볼 때. 보완된 다른 파트. 맞아요. 너무 빠르기만 해도 안 좋은 거. 스매싱은 있어야 돼 있고 리우첸 선수가 워낙에 앞에를 잘하니까. 이거 3세트 가나? 오, 뭔가 분위기가 넘어갔는데 완전. 그치, 이런 것들. 이런 세밀한 플레이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와, 스매시는 이 타이밍이야, 상민아. 이제 국가대표 들어갔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야, 형님 어떻게 때리냐?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압박감을 느끼지. 그치, 압박감이야. 계속 둘 다 크지, 양쪽으로 서 있지. 자신감이야, 저 때는 그냥 자신 있게 붙여버려야 돼. 스매시를 진짜 그렇게 잘 때리잖아. 딱 잡아가지고 코스를 딱.
부담되니까. 부담 가는 거지. 스매시가 부담, 있으니까. 부담되죠. 확실히 복식은 진짜 스매시가 한 명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게 다 좋아. 세티언 선수가 자꾸 치는데요. 잘하는 붙이는 건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쳐야 돼. 붙이고. 강약 조절.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지금은 진짜 강하게 치면 안 돼. 무조건 안 뜨게, 안 뜨게 붙여야 돼. 수비가 막 중국 선수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왜 달았다? 아,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상대가 잘한 거야. 봐봐. 이렇게 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빨리 치는 것보다는 네트에서 안 뜨고 정확하게 쳐야 돼. 지금처럼. 봐봐.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눌러주고. 지금 네트에 계속 안 뜨게 치려고 노력하지? 붙이고 봐봐. 계속 아웃 나가거든. 어차피 저쪽으로 잘 나가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안 뜨게 치려고 노력할 거야 이 선수들은. 그래야지만 점수를 딸 수 있어. 야 이거 쳤어. 이제 지금 보면은 이기려고 하면 좀 긴장된다. 야 이걸 잡아 근데 드라이브 주고 붙이는 거 아니까 미리 들어가서 바로 크로스. 그렇지. 오. 와우. 야 이거를 봐봐. 이거는 와 허시 한번 했는데 친다고. 야. 또 이제 중국 애들이 급해져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와. 이런 상황 같은 거. 짬바다 이 짬바. 그렇지. 와. 미끼의 연속이다 그냥. 그냥 뭐가 진짜 뭐가 미끼였어. 와 이게 미끼였지. 미끼였고. 와 이거 이거 미끼가 아니었던 것 같아. 뒤에 오시아누 선수 스매시가 너무 세니까 높게 올리면 스매시를 맞으니까 이건 반응한 거야. 봐봐 이건 반응한 거야 진짜. 이거 잘못 올렸는데 반응해서 친 거야. 이거 미끼 아니야. 아, 확실해. 그래. 무의식적으로 그냥 친 거야. 근데 큰일 났다 하고 친 거야. 근데 생각보다 천천히 온 거지. 이런 상황에서 잡지 말았었어야 했어. 이거 안 잡았으면 찬스였었던 것 같아. 봐봐, 안 잡았어야 돼. 그러면 아산 선수가 딱. 근데 이거는 결과론이라 이런 것들은 뭐라 할 수가 없어. 오, 쳤다. 야. 아우. 결국 계속 걸렸는데 결국 하나 이렇게 해서 와 넘기네. 야. 와 이제 멘탈 나가지 진짜. 오시아니 선수 좀 실수가 많았어. 그럼 다 이겼다 생각했을 텐데 분명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막 그 생각 들 것 같은데. 아 그치 너무 잘 들어오면은 빨리 하지 않고 높게 올려버리라고. 세게 치려고 딱딱딱 치고 세게 치라고. 그치? 그치? 안 되면 드롭샷 놓으라고. 떨궈주고 떨어 누르고 그리고 리시브 할 때 양쪽으로 서 있으니까 딱 치라고. 여기는 야 보내기만 해. 야 보내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왜 안 넘겨? 넘기기만 해 우리가 이겨. 우리가 파워도 좋고 뭐가 다 좋아. 날 믿어. 내 플레이를 믿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는 거야. 이 조금 때문에 지는 거야 이런 느낌. 지도자 입장에서 좀 약간 화가 났어. 이게 투세트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오시아니 선수가 실수를 그러니까. 많이 했잖아 후반에. 그래서 지금 믿고 해 그냥. 하나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아산 선수의 스매시가 항상 첫 번째 경기로 봐봐. 딱 치고 이쪽으로 오니까 또 준비하고 또 앞으로 들어가면 때리잖아. 아 이런 플레이들은 정말 올 수밖에 없을 때로 때려버리니까. 이번엔 가운데다. 봐봐 가운데 때려잖아. 그치?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 오른쪽에서는 직선. 이 백핸드에서는 가운데. 백핸드에서는 이렇게 치면은 직선으로 못 치잖아. 대각 아니면 직선이니까 계속 몰고 가는 거야. 근데 중국 선수들은 아무리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스매시가 안 좋다고 해도 계속 올리면 안 돼요. 붙일 거는 확실하게 붙여주고 중간볼에서 아까 말한 속도 조절을 해줘야 돼. 그러면 상대 실수한다니까. 뭐야 또? 챌린지? 인이네? 인이네. 와우. 야 챌린지 그러면 두 개 다 썼어. 잘 뺐다.
아산 선수가 좀 지친 것 같은데 진짜 보인다 이제. 아산이 위에 있는데도 저기 좌우로 올려버리네. 야 진짜 이게 딱 기세를 한번 잡으면 그냥 2, 3점은 후딱 가는 것 같아요. 복식은 보인다. 오샤니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어. 속도 조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안 보여? 트럼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상민은 알지. 계속 이제 천천히 하잖아. 급하게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찾았어. 지금 이 페이스를 찾았어. 너무 천천히 쳐서도 안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안 뜨게 치니까, 안 뜨게 치니까 먹는 거야. 봐봐, 지금. 오, 지금 봐봐. 우와. 잉이네, 봐봐. 아니, 이제 오시아니 선수가 지금 좀 지고 있을 때부터, 봐봐, 이렇게 속도 조절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세게도 안 치고, 딱 쳐가지고, 상대가 딱 올 수 있게. 이 정도도 치면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돼. 그 중간, 내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쳐줘야 파트너도 나도 모르게 딱 쓴다니까. 짧게 치는 것 같지만, 속도 조절. 이걸 이제부터 잘하기 시작할 것 같아. 그래, 지금까지 하면 된단 말이야. 하나씩만 해. 잘하잖아. 이 드라이브 속도가 제일 바람 불 때 제일 좋은 드라이브. 뒷사람 쳐주고 앞사람이 잡을 수 있으니까. 바람 안 불 때는? 안 불 때? 그럼 좀 더 세게 쳐도 되지. 바람 안 불 때는 근데 높게 올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지. 안 되면 그냥 올려버리면 된다니까. 수비할 수 있잖아, 스매시 약하니까. 얘가 풀렸어, 오시안이가. 컨트롤이 갑자기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쉬운 점수를 따줘야 돼. 와. 이거 참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컨트롤이고. 벌어졌네요. 쉬운 실수들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좀 많이 했어. 거기에서 이제 흐름이 확 바뀌어가지고 스매시 실수나 공격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자 이렇게 끝나네요. 파이널은 중국 선수들이 먹어가네요. 이게 후반에 드라이브 속도를 죽였던 게 아마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보여요 그게 이제? 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속도도 돌아가면서 잘했을 때 저는 어떻게 제 먼저 해야지. 근데 대부분 아 이렇게 방송하면 내가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단 말이야. 내 노하우를 너무 많이 알려주잖아. 말해도 할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선수한테 말하지만 내가 강하게 때릴 수 있을 땐 강하게 때려줘야 이게 먹히는 거야. 근데 또 이것만 하나잖아. 이것만 하는 선수가 있어. 왜냐면 중국 선수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주니까 약하게 친 볼도 먹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위에서 보일 때는 세게 세게 강하게 때려주긴 해야지. 너무 그것만 해도 상대방이 약하게 오니까 역습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방금 마지막 랠리 볼까 그냥? 여기에서 쳤으면 어떻게 됐어? 맞았어. 근데 그렇지. 지금 속도 조절 얼마나 잘하냐? 얘가 지금 깨닫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시안 선수가 지금 깨달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치니까 이기는구나. 여기에서 이만큼 된 거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경기 안 풀리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속도 조절을 한번 해봐야 되네? 나 너무 빨리 쳤나? 막 이렇게 하다가 톡톡 주고 난 준비만 해. 왜? 얘는 왜 그래야 되냐?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스매시가 있잖아. 난 이거 안 해도 되거든. 빼고 빼가지고 스매시 빡 때리면 내가 두 개, 세 개 이기는데 스매시 센 사람들은 이것만 잘하잖아? 무조건 탑클래스로 가는 거야. 이제 2022년 마지막 슈퍼시리즈 파이널을 경기를 봤는데 아, 중국 선수들이 많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쭉쭉쭉 쌓이면서 너무 잘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오늘 딱 리뷰를 했을 때 그 중간볼 이 복식은 네트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볼이 더 중요해. 파트너들도 라켓을 들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보내야 나도 편하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내가 운동할 때 속도다. 내 몸이 되지도 않는데 강하게 쳐봤자 더 강하게 온다. 근데 내가 불리할 상황이나 내가 완벽한 찬스는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빠른 상황이 올 때는 그 상대의 스피드를 죽여내야 된다. 막 치고 있다가 나만 살짝을 약하게 주잖아? 갑자기 천천히 오면 나도 천천히 쳐야 되나 하면서 딱 누를 때 그게 우리한테는 큰 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플레이들을 오늘은 많이 보였던 것 같네요. 그쵸?
오늘 진짜 중간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고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속도 조절이 또 한 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상대방이 저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런 상대방이 저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했을 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넌 랠리가 너무 작아. 상대가 잘하면 뭘 해야 될까? 부딪힐 거야? 물어보는 거야. 부딪힐 거야? 돌아갈 거야? 돌아가. 그치. 돌아가려면 뭘 해야 돼? 그렇지. 돌아가야 되는 거야. 랠리를 많이 가져야지. 상대가 잘해? 난 더 정확해. 상대가 더 잘해? 나는 올라가. 그럼 상대를 더 많이 뛰게 하고 나는 실수가 없어야 돼. 실수 없이 가잖아? 내가 항상 버텨야 된다 그러잖아. 상대가 오늘은 날이야. 그날은 버텨야 돼. 근데 내가 먼저 할 수 있을 땐 해야지. 근데 내가 먼저 하는데도 너무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버텨야 된다니까. 실수를 안 하고. 랠리를 가져감으로써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안 하면 안 되지. 만약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잘 쳤는데 잘 넘어오잖아? 그럼 돌아가는 거야. 내가 선수 때도 중국 선수한테 강했지. 나는 드라이브 속도 조절을 잘하니까. 아까 양쪽으로 쳤을 때 어떻게 하냐? 빨리 넘겨버리면 돼. 왜냐면 분석이 돼 있잖아. 빨리 쳐? 붙여버리면 더 들어오니까 빨리 넘겨버려. 스매트리지? 난 또 빼버려. 초구에 빼버려야 돼. 그걸 나도 모르게 딱 쳐주잖아?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야. 그 랠리가 망가지는 거야. 이건 진짜 배워야 된다, 진짜 이것도. 네, 새해 첫 경기 작년 마지막 게임으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죠?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꼭꼭 찍어서 얘기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쳤으면 어땠을까 제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경기 슈퍼시리즈 파이널 인도네시아의 아산 세티안 선수와 중국의 류유첸 어슈아니 선수의 결승전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